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가 갈등이 있었다는 뉴스가 오늘 막 도착했네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어쨌든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할 겁니다. AI 반도체 칩을 자체 개발하기도 하고 다른 회사인 AMD 같은 회사에 구매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계속 비싼 값을 주고 AI 반도체를 사야 된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어떻습니까? MS가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는 겁니다. 엔비디아 제품에는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갈등이 이번에 표면이 됐네요. 제가 이름 갖고 있는 견해는 엔비디아의 AI 칩이 아무리 특별하다 하더라도 기술은 평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두 배, 세 배가 비싸게 되면 엔비디아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기술력이 떨어지지만 AMD가 AI 가속기, GPU하고 이런 고대역폭 메모리가 이런 합쳐진 소위 AI 슈퍼컴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핵심 엔진인 GPU를 엔비디아 제품을 아니고 AMD는 인스팅트 제품, 인텔은 가우스라는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 약간 시간 격차를 두고 지금 쫓아가는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죠. MS는 당연히 여러분들 AMD도 사 쓸 수 있고 앞으로 인텔도 사 쓸 수가 있고 엔비디아도 사 쓸 수가 있어야 가격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죠. 그 엄청나게 비싼 여러분들 AI 반도체를 계속 엔비디아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근래에 한국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엔비디아를 많이 샀는데 엔비디아의 주식이 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라는 것이 계속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가격이 그렇게 계속 고공을 할 수가 없다. 한번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미래 일이니까. MS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 이름 칩이 너무 비싸다 이야기죠.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AMD 칩을 쓰려고 한다 이야기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AMD를 사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새 GPU를 쓰려면은 우리가 만든 전용 서버랙도 구매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서버랙이란 게 뭔가 하니까 이런 겁니다. 이 안에 뭐 서버도 넣고 네트워크 장비도 넣고 케이블도 넣고 하는 일종의 뭐라고 하죠? 뭐 이렇게 전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마이클 델이라고 델 컴퓨터의 오너가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엑스 스페이스에 수천 대 여러분들 AI 슈퍼 서버를 여러분들 진열한 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서버랙입니다. 서버랙. 이거를 우리가 만든 걸 사라 합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걸 쓰면은 그다음부터는 AMD 제품 같은 걸 사용할 수 없는 거. 반드시 엔비디아 제품만 사야 돼. 뭐 미쳤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엔비디아 MS와 GPU 문제로 갈등. 우리가 부르는 게 값이니까 우리 GPU 그래픽 처리장치 사려면은 끼어서 전용 서버랙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새로운 블랙웰 B200 GPU가 탑재된 서버랙을 두고 의견 충돌을 벌였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아니 서버랙은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우리가 당신들이 만든 서버랙을 도입하게 되면은 다음에 AMD 같은 데를 구입해가 사용할 수 없다. 우리가 자체 개발한 맞춤형 서버랙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엔비디아는 우리 거 써라. 여기 나오네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새로운 전용 서브랙을 도입할 경우에 추후에 AMD 대 경쟁 GPU로 전환하기 어려워진다.
어차피 GPU란 것은 추론 단계에서는 NPU, 신경망 처리 장치로 대체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여러분들 곧 뭡니까? 엔비디아의 GPU란 것은 기본적으로 AMD의 인스턴트나 아니면 인텔의 가우스처럼 이런 약간 저렴한 칩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건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마진을 엔비디아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은 계속 여러분들 꽉 붙잡아 두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한 겁니다. 갈등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 결국 이제 물러선 거죠. 일반적으로 대형 클라우드 제공 업체들은 아마존 웹 서비스나 구글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웹 서비스들은 자체 맞춤형 서브랙을 구축하고 다양한 종류의 AI 칩을 사용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 아니까 이게 서버 네트워킹 칩 케이블 이런 걸 다 구입해야 하는 이게 굉장히 비싸네요. 네트워킹 칩과 케이블은 2023 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의 제품에 지출한 비용이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했다. 코가 끼인 거죠. 담당자는 어떻든 매출을 올리려고 하니까 그냥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강요를 한 거지 않습니까? 사는 게 전쟁입니다. 사는 게. 보니까 이게 서브랙입니다. 이게 서브랙이고 이 서브랙 보시게 되면은 이 서브랙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엔비디아 이름 GPU 저 가속기 그다음에 이런 걸 다 엔비디아 CPU 같은 걸 와가지고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여기 이야기한 델 그다음에 슈퍼마이크론 마이크로 이런 데가 이제 서버 제조업체죠. 서버 제조업체. 어쨌든 이 친구들은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서버랙은 데이터 센터나 서버 룸에서 서버 네트워크 서버는 컴퓨터입니다. 네트워크 장비 스토리지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관리 위해 사용되는 구조를 말한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체 제작한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규정이나 이런 거가. 엔비디아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지금 이제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코를 깨가지고 뭡니까? 오래오래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AMD나 인텔이 좀 더 분발해가지고 AI 가속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 더 빨리 출시를 해서 엔비디아 여러분들 마진을 좀 줄여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36에 18. 2시간, 2시간, 한 30분 정도 했네. 자, 렉카가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겁니다. 렉. 서버 렉. 자, 여러분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